네, 여보세요? 네, 안녕하세요. 문현지 멘토입니다. 네. 네, 안녕하세요. 어떤 게 네, 궁금하세요? 한국전력 네. 21,000원에 10% 정도 됩니다. 21,000원에 10%요? 15%, 네. 15%요? 네네. 어떤 게 궁금할까요?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좀 이런 방법 21,000원에 좀 언제 사신 거예요? 21,000원 사가지고 언제 사신 몰라갔는데 거예요? 이만 조금 됐어요. 며칠요? 며칠이 아니에요. 한참 됐어요. 약간 수익 중에서 안 팔았나요? 그때 저기 습쟁이었는데 좀더 간다 해서 기다렸다 그냥 하죠. 그럼 더 간다 해서 기다렸다가 못 팔았으면 이제 앞으로 TV를 좀안 믿어야죠. 그럼 그렇게 안 믿어야 되는 분들이 오늘 제가 만약에 여기서 더 내려간다고 하면 팔 겁니까? 제가 더 사라고 하면 또 그걸 또 믿고 사실 거예요. 그러니까 지금 이게 TV를 보는 건 좋은 거거든요. 그렇게 봐주시니까 저희가 출연을 할수 있겠죠. 근데 그렇게 봐주시는 건 감사한데 맹목적으로 믿는 거는 안 보는 이만 못하다고 생각을 해요. 저는요. 맹목적으로 믿는 그런 바보 같은 행동이 어디 있겠습니까? TV에 나온 사람들이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. 그죠? 저도 제 의견을 이야기하고 있을 뿐이에요. 그게 정답도 아닐 거고, 제가 뭐 미래에서 온 사람도 아닐 거고, 그게 100% 맞는 것도 아닐 거라는 거죠. 그러니까 저는 TV를 보는 모든 투자자들이 그냥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를 해서 자기만의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근데 이제 그러지 않기 때문에 뭐 맨날 끌려다닌 것밖에 더 됩니까? 그렇다고 해서 한국전력을 21,000원 올라왔을 때, 22,000원 올라왔을 때더 간다고 팔아라 했던 사람이 저는 아니잖아요. 그런 사람한테 가서 상담받고 물어봐야지 올바른 전략이 나올 수 있겠죠. 왜냐하면 사공이 한 명인 거잖아요. 근데 지금 시청자님은 뺨은 저기 가서 맞고 여기 와가지고 또 다른 전략을 물어보고 또 다른 방송을 보면서 또 다른 전략을 보면서 또 뭔가 대응을 하실 거란 말이죠. 그러면 우리가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요. 투자자들도 전문가들도 다 각자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저의 생각과 이게 21,000원쯤에서 더 간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생각은 다를 수밖에 없겠죠. 무슨 말인지 혹시 이해가 되세요?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? 네, 이해가 그러니까 됩니다. 방송을 조금 이렇게 좀 어떤 한 사람의 의견을 좀 듣는 게 좋아요. 만약에 한국전력을 이제 앞으로 제 의견을 들을 거라고 한다면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제 의견을 따르면서 매매를 하셔야 그래도 한 사람의 스타일로 가는 게 맞는데 요리도 누가 이야기를 할 때는 뭐참 김치찌개를 끓이고 있는데 누가 이야기할 때는 뭐 버터를 넣으라 그러고 누가 이야기하니까 고등어를 넣으라 그러고 누가 그러 이야기하니까 돼지고기 넣으라 그러고 누가 이야기하니까 된장을 좀 넣어야 된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또 간장 좀 넣어야 된다 그러고 그러다 보면 그다 넣으면 어떻게 돼요? 엉망진창이 되겠죠? 올바른 맛이 안날 거예요. 그냥 지금 네. 계좌가 그런 식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조건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시청자님이 방송을 봐주시는 건 정말 감사하는데 좀 올바르게 보셨으면 좋겠어요. 방송 이용법을 좀잘 아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. 저는 한국전력에 대해서 알겠습니다. 항상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도 늘 이야기하고 주변 사람들이 저한테 주식 많이 물어볼 거 아닙니까? TV에 나오고 하는데 그죠? 그러면 네. 뭘 살까도 많이 물어봐요. 저는 이제 그 사람들한테 주식을 가르쳐 줄 시간도 없고, 가르쳐 줄 의무도 없고, 가르쳐 주고 싶은 생각도 별로 없어요. 그러다 보니까 가르쳐 주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필요하고 공을 많이 들여야 되다 보니까, 아, 주식을 안 가르쳐 주고, 어쨌든 저 사람들이 종목을 궁금해가지고 내한테 좀 친하고 아끼는 사람들이고 하니까, 그래도 주식으로 돈을 좀 벌고 싶어서 저렇게 공부는 하기 싫지만, 그래도 돈을 벌고 싶어서 저렇게 물어보는 건데, 아, 정말 이 사람들이 신경 하나도 안 쓰고 가만히 기다리기만 하면은, 돈을 벌수 있는 기업이 뭘까? 제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결론 내린 게 한국전력입니다. 그래서 저는 주변 사람들이 한국전력에 대해서가 아니라 주식, 야, 뭐 좋은 거 있으면 좀 소스 좀 줘봐라. 뭐 괜찮은 거 있으면 추천 좀 해봐라 하면요.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한국전력 2만 원 이하가 되면 묻지도 따지지 말고 그냥 돈 생길 때마다 그냥 사서 모아놓고 가만히 있다가 2만 3, 4천 원쯤 되면은 그때 돼서 팔아먹어라. 그냥 끝이다, 그게.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. 그러니까 생각 없이 할수 있는 매매라는 거죠. 그렇게 뭐 고등학생이 물어봐도 그렇게 이야기하고요. 만약에 초등학생이 물어봐도 그렇게 이야기할 거고요. 만약에 제가 막 조카가 있는데 조카가 6살이다. 삼촌, 저도 주식으로 돈 벌고 싶은데 뭘 살까요? 한국전력 2만 원 이에 사놓고 그냥 가만히 너 유치원 댕기고 있으면 돈 벌린다.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. 그러니까 한국전력은 생각할 필요가 없는 종목이에요. 그냥 2만 원 이하에 오면은 사서 모아서 언제가 되면은 파냐? 수익이 날때 팔면 돼요. 그것만 할줄 알면은 시청자님 적금 넣는 것보다 한국전력 들고 가는 게 훨씬 더 돈을 많이 버는 기업이에요. 그 정도로 안정적인 예. 기업을 2만 천 원부터 샀으니까 조금 고통을 받는 것뿐인 거지. 아니, 2만 원 이하로 내려가면 더 사서 많이 모으면 되지 뭘. 대응할 게뭐 있어요. 생각할 필요가 없는 종목이에요. 돈 생겼어요? 한국전력 사요. 월요일이에요? 한국전력 사요. 화요일이에요? 2만 원 이하예요? 한국전력 사요.
수요일이에요? 2만 원 이하입니까? 한국전력 사요. 아이고, 월급 받았습니까? 아이고, 한국전력이 지금 2만 원 이하네요. 사요. 그냥 사요. 그냥 이유 없이 사요, 그냥. 그러면 올라갈 때 팔 수 있는 기업이 한국전력입니다. 그래서 저는 이거는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. 설명하면 너무 입만 아프고 한국전력 망하면 대한민국이 그냥 망한 겁니다. 우리나라 지금 국적 다 사라지는 거예요. 우리 대한민국 국적이. 그 정도로 한국전력을 망하기는 힘든 기업인 거고 가져가는데 문제가 없는 기업인 거고 전기요금 안 올리면 이거 적자 해결 안 되거든요. 그러니까 눈치 본다고 전기요금 올리는 거 딜레이 시키고 있는 것뿐인 거지 결국 올려요. 안 올릴 수가 없는 조건인 거죠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해 볼 때 한국전력의 영업이익이라든가 이런 건 개선될 게 뻔하고 망할 이유는 없고 그러면 지금이 싼 게 맞고 나중에 올라갈 때 팔아내기 위해서 갖고만 가면 되는데 그걸 못 가져가시니까 돈을 못 버는 거죠. 간단합니다. 대응할 거 없고 방송 보실 거 없고 한국전력 물어볼 필요 없습니다. 2만 원 이하에 사세요, 그냥. 그러고 네, 올라올 때 알겠습니다. 팔면 돼요. 이해가 되세요?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그렇게 가져가시면 됩니다.